네,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겨준 이후에 각종 예방책과 또 병역 문화 개선 방안들이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의 심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병역문화혁신위원인 김완일 상지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를 연결해서 최근에 군 가혹행위 그리고 폭력 사태에 대한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완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가 이제 거의 끝 무렵입니다. 네, 오늘까지인데 대체 휴일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오늘까지 연휴를 보내시는데요. 최근에 잇단 그 부대 내의 가혹행위 그리고 군 폭력 사태로 아들 가진 부모들의 걱정이 크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마 추석 연휴 때도 이 얘기를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그 상담 심리 전문가로서 우선 이 문제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요즘 세상에 뭐 상상조차도 할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저도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아들을 두는 예. 부모로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요. 네. 상담 전문가이자 이제 병역문화혁신위원으로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앞으로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좀 일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이런 갈등, 그리고 폭력 사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 감정 조절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감정 조절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감정도 조절해야 되고, 사회의 어떤 감정도 조절해야 되고요. 또 군대 감정도 있고요. 각각의 그 감정마다 이렇게 차이가 좀 우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면마다 네. 어떤 속해 있는 어떤 집단의 문화 이런 거에 의해서 좀 감정 조절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사회적인 어떤 감정 조절, 군대에서의 감정 조절에도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문화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사실 감정을 표현하거나 네. 해소할 방법들이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예.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들하고 대화한다거나 가족들하고 대화하거나 아니면 뭐 자유롭게 운동하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취미생활도 할수 있고 그런 그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감정도 해소할 수 있고 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군에서는 사실은 모든 게 통제돼 있고요. 그리고 짜여진 그 일과표대로 생활해야 되고 또 감정을 표현할 대상이나 뭐 해소할 방법들이 그렇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네. 예. 사실 그 군인들이 감정 조절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한 기합이라든가 얼차례 정도면은 뭐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데, 요즘에 나온 걸 보니까 정말 어떻게 입에 담기도 좀 어려운 그런 폭행, 가혹행위가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치약을 먹인다든가, 뭐 성추행을 한다든가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사실 이런 그 가혹행위나 폭행 방식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상에서 일어난다는 거는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이제 이런 가혹행위는 사실 정말 후진국형 군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런 그 가혹행위가 일어났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가장 그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니 이런 일들을 간부들이 좀 찾아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간부들이 이러한 그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가혹행위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네. 심지어는 좀 약간의 화도 좀 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간부들이 이런 그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1차적인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2차적으로는 이러한 가혹행위가 우리 군에서 그 발생한다라는 것은 아직도 군 조직 전체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군 조직 전체의 어떤 병역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부들이 이런 어떤 폭행과 가혹행위를 찾아내지 못하는 어떤 구조, 그런 것도 이제 어떤 적폐고 이제 병폐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관행화되게 되면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간부들의 어떤 복무 자세에도 상당한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요구가 되고 또한 가지는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군 조직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요? 아, 구조적인 문제는 근데 이제 이게 병영 문화하고도 이제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군의 그 병영 문화에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랄지, 네. 그럼 행동이 느린다랄지 이런 그 병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들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요즘의 그 병영 문화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제 그런 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지휘관들의 좀 저는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훈련이나 평가 이런 것들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 훈련과 평가에 도움이 안 되는 병사, 좀 네. 능력이 떨어지는 병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병사들을 좀 적응을 잘하게 도와주기보다는 1차적으로 좀 평가를 잘 받는 쪽에 이렇게 그 우선시하는 그런 지휘관들의 생각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좀 우선적으로 좀 바뀌어져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지휘관들의 생각이 병사들에게 그대로 옮겨져서 뭔가 좀 제대로 잘 못하는 병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뭐 나쁘게 생각하고요. 네. 또 좀 가혹한 행위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 군의 구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요. 예, 그 경쟁이라든가 어떤 훈련 이런 평가 예. 부분에 너무 좀 치우치다 보니까 예. 군대에서 흔히 우리가 고문관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낙인 찍기 예. 이렇게 해서 어떤 차별화시키고 어떤 경쟁에서 그 도태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배제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간부와 어떤 병사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가혹행위라든가 폭행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 예. 네, 그런 말씀인데 지금 가해사병의 경우에는 원래의 그 폭력적인 성향이 군대에서 드러난 것이냐 아니면 또 군대라고 하는 특수조직이 내면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폭력성을 좀 끄집어낸 것이냐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군대라는 특수조직에 좀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잘못된 그 병역문화 이런 것들이 병사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폭력성을 좀 끄집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후임자가 시키면 후임자는 무조건 따라서 해야 된다랄지 뭐 아니면 선임자는 후임자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제대로 교육시켜야 한다. 뭐 이런 그 잘못된 그 병역 문화 잘못된 인식들이 예. 결국은 그 병사 개인의 그 내재된 폭력성을 끄집어내서 결국은 그 폭력성으로 인해 이런 가혹행위나 이런 그 가해 병사들이 생겨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군대 그 임무라고 하는 것이 업무라고 하는 것이 뭐 가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좀 도제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네. 예. 선임병이 좀 후임병에게 예, 이렇게 대물림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습관이라든가 악습까지도 이렇게 대물림이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가해사병이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또 피해사병에게 이렇게 폭행을 가할 때 어떤 심리적인 상태라고 할까요?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 몇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심리학에 보면은 그 치환이라는 그 뭐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네. 치환이라는 게 이제 뭐 힘든 대상에게 좀 뭔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좀 만만한 대상에게 좀 푸는 이제 그런 거를 치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혼나고 뭐 동생을 괴롭힌다랄지 애꿎은 애완견을 발로 찬다랄지 이런 게 이제 치환인데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가해 병사들도 군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스트레스와 또 힘든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런 그 피해 사병에게 일종의 좀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치환의 기제도 작용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대체로 그 가해 그 사병들의 경우에는 좀 개인적인 그 우월감에서 이제 그 피해 사병들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소영웅주의죠. 네. 그러니까 이 무리, 이 집단에서
내가 제일 잘났다. 아, 내 말을 좀 따라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특정 그 사병을 심하게 괴롭히는. 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잔인한 방법까지 나오는 네. 그런 그 소영웅주의도 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예. 아, 그 다음에 그 아무튼 군에서는 그 집단 책임을 많이 묻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 잘못하면 모두 그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병사가 뭘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모두가 피해를 보는데 그 모두 피해 본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나서서 피해 보지 않도록 좀 해야 된다. 예. 아,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이제 피해 사병들을 이제 심하게 괴롭히게 되면서 그걸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는 나는 해야 될 일을 했다. 네. 뭐 이런 그 심리들이 전체적으로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못된 생각일 수가 있고요. 예, 예. 소영웅 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사병에 대해서 어떤 주변에서 좀 이렇게 소통을 해서 바른 길로 이렇게 좀 전환을 시켜주고 일정 부분은 또 견제도 좀 하는 이런 예. 장치가 좀 마련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예. 예. 근데 가해 사병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피해 의식도 좀 있는 거죠. 자기가 예전에 당했던 피해 사병이었던 네, 기억도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폭력의 어떤 대물림이 이제 가해 사병의 심리에 그럼 과연 어떻게 작용할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본인이 좀 힘들게 생활하고 당하고 네. 그랬을 때는 본인이 이제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나도 과거에 힘들었으니 너도 좀 힘들어 봐라. 그렇죠. 그런 일종의 보상 심리, 네네. 그런 것들도 좀 작용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뭐 학습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 모방이나 관찰 학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 거를 이제 따라서 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당하면서 봤던 모습들을 어느 순간에 이제 본인이 그 모습들을 행하고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뭐 동일시라는 그 전문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예. 똑같아지는 거죠. 네. 그런 그 심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특히 이제 이 폭력의 대물림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뭔가 집단적인 분위기가 폭력을 묵인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네. 그 폭력 자체를 좀 정당화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제 유명한 실험도 있는데요. 실험 대상에게 특정 인물에 대해서 뭔가를 잘못했다라는 정보를 주면서 예. 전기 충격을 좀 줘도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전기 충격이라는 거를 허용을 해줬을 때 인간이 어느 정도의 그 강도의 전기 충격까지 줄 수 있냐 그런 실험인데 사람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심한 그런 전기 충격까지 그 사실은 실험 상황이라 실제로 네.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을 만한 강도의 그런 전기 충격까지 줬다고 합니다. 그런 게 이제 어떤 집단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인간이 상당히 잔인해질 수 있다라는 네. 그런 것을 잘 보여준 실험인데 실제로 이제 그 가해 병사들의 심리에도 이런 심리들이 똑같이 작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 대물림 폭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의 폭력, 예를 들면 가정 폭력이라든가 학교 폭력 이런 것도 이제 군 폭력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 그 상담 전문가들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공격자와의 동일시다 이제 이런 말을 씁니다. 예. 공격자와의 동일시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가정에서부터 싹 트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게 매 맞고 자란 자녀가 아버지를 동일시해서 뭐 동생을 때린다랄지 아니면 친구들을 폭행한다랄지. 그래서 가정에서의 폭력이 사실은 이제 학교 폭력으로 저는 이어진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폭력들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결국은 군에 와서 군 폭력을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심리학에 보면 이제 자아동조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사람은 어떤 문제 행동에 대해서 자꾸 그 문제 행동에 접하고 또 그 문제 행동을 보이다 보면 익숙해져서 예. 자기 자신의 일부가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그런 폭력에 익숙해진 모습들이 결국은 그게 이제 하나의 자아가 돼서 네. 또 군에 와서도 똑같이 그런 폭력 행위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사실은 군폭력은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에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다, 받을 네.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28사장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군 검찰이 그 가해 병사에게 이제 그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이신가요? 아, 저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그 가해 병사들의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기사들을 좀 읽었는데 네. 가해 병사들이 이제 의학 관련 전공을 해서 예. 좀 의학적인 지식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아, 그런 의학적 지식의 그 기초에서 보면은 그 정도 자신들의 폭력이면 그 윤일병이 죽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충분히 했을 수도 있다. 아,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다음에 그 뭐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하면서 예, 죽으면 이제 살인죄가 돼서 처벌받을 수 있다. 네. 아, 우리 입을 다 맞추자. 그런 은폐를 시도하려고 했던 거. 아, 그러면서 살인죄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인지한 것도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런 그 폭행을 지켜본 병사도 저렇게 계속 폭행당하면 죽을 수 있겠다. 예. 그런 생각들을 한 점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살인죄를 좀 적용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런 어떤 살인죄 적용이 앞으로 그 군폭력 사태를 줄이는 데 좀 효과적일까요? 네. 저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혹자는요. 예. 피해 사병도 이제 문제가 있다. 예. 뭐 이런 지적들을 사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예. 사병들한테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공통점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 아, 제가 볼 때 이제 임병장 사건이나 이제 윤일병 이런 그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피해 병사들의 공통점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예. 대체로 이제 행동이나 말이 좀 느리고요. 네. 주어진 업무 능력이 조금 다른 병사들보다 좀 부족하거나 예. 사회성이 좀 부족해서 좀 눈치가 없고, 네. 뭐 결정적인 실수는 아니지만 아주 사소한 작은 실수들을 좀 반복해서 하는 네. 그런 그 공통점들은 좀 다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후임병들이 좀 조금 뭔가를 잘 못하거나 네. 좀 적응을 좀 잘 못하거나 그럴 때 그 선임병들의 역할이 이런 그 적응 못하고 좀 능력이 조금 부족한 그런 후임병들을 좀 도와주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아무리 피해 병사들이 좀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가혹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는 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폭행을 당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어떤 피해 사병들의 그 어떤 고민, 심리 예,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병역 문화 개선의 어떤 열쇠를 좀 우리가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심리, 피해 병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심리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단계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처음에 이제 그 폭행이 이루어지는 그 첫 단계에서는 그 폭행의 강도가 그렇게 아주 심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 이제 폭행을 당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피해 병사들이 뭐 이렇게 좀 폭행 좀 당하다 말겠지 그런 생각들 그리고 예. 또 이렇게 내가 군에서 좀 힘든 경험들을 했다라는 걸 부모나 가족들이 알게 되면 많은 걱정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걱정을 좀 끼쳐드리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런 심리들이 좀 처음 첫 단계에서는 작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이 폭행이라는 게 이제 공격성이나 폭행은 행하면 행할수록 더 강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 점점 이제 강도가 더 세지게 되면 그 피해 병사의 경우에는 심한 공포감 같은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또 지속적인 그 협박도 받게 되죠. 아, 그러니까 더욱더 위축이 된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신고를 하면 너를 더 심하게 너를 괴롭히겠다 이런 협박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보복에 대한 두려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저하고 망설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적극적으로 예, 예. 대응을 해서 예. 일단 그 어떤 강한 거부감을 좀 표시를 해야 되겠군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아, 특히 이제 윤일병 같이 뭔가 좀 사각지대, 예. 그 지휘관들이나 이제 간부들의 통제가 잘 미치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에서는 이제 유부하고 차단이 돼 있어서 참 네. 쉽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네. 안에서 어떤 강한 대응을 한다라는 게, 예. 그 부대의 분위기 전체가 어떤 그 이병장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병장 말에 따르지 않으면 뭐 굉장한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여서 쉽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은 병사들에게 지속적으로 네. 폭행이나 이런 가혹 행위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한지 예, 예. 교육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시키는 게 좀 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피해 병사를 좀 이해하려는 관점에서 좀 들여다보면 예, 예. 피해 병사들의 경우에 죽음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도 네. 어떤 대응을 못할 수 있나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국민들이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 심리학에서 보면은 이제 무력감이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아, 자포자기 무력감. 네, 네, 네. 무력감.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해도 뭐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제 이런 무력감에 빠져들게 되면 예.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어떤 대응을 못 하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다. 네, 예.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좀 긴 시간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눴는데 좀 많은 네. 도움이 좀 됐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그 병역 문화 개선을 위해서 심리학적인 접근 분야에서 또 혁신위원회 네. 지금 위원으로 계시니까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네. 개선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병역 문화 혁신위원인 김환일 상지대 상담 심리학과 교수를 만나봤습니다.